많이 돌아왔어요. 다른 일들을 하다가, 네. 보통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 어떤 계획을 짰을 때,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거에 뭐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루터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대해서 본인한테 대해서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걸 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이 작품을 기획하기 전까지는 좀 전혀 잘 알지 못했을 뿐더러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다가 폭풍으로 만나서 번개 벼락을 이제 내리치는 그 장면. 사실, 네, 그 장면이 저희 그게 나오진 않은데, 그 벼락 사건을 맞이하면서, 아, 여기서 그러잖아요. 제가 살게 된다면 수도사가 되겠다, 성직자가 되겠다, 이렇게 예,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장면이 좀 가장 드라마틱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름스 논쟁, 이제 그게 거의 마지막 논쟁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루터를 어떻게 하면은 회유할까,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종교 재판에 이제 넘길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다 철회시키고, 다 이제, 다 없던 일로 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루터가 이제 철회할 수 없고, 제 양심은 이제 하나님께 달렸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이제 자기의 주장을 이제 확고하게 하게 된 계기인데, 거기서 계속 주장을 펼쳤다가 정말 어떤 재판에 넘겨져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죽음을 가장 두렵지 않게 이제 된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거를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루터도 사실 그 반박문, 95개조 반박문의 처음 시작이 이제 그 회개란 말을 쓰거든요. 이제 그 내용, 95개조 반박문의 모든 내용이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회개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낡은 것들, 좀 돌아볼 것들은 좀 많이 회개를 하고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다시 종교계 500주년을 바라봤을 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온드라스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온드라스에서 특별히 이제 선교회를 목적으로 세워진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유치원생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전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학교에 있었고요. 저는 거기서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친 경우가 있었는데 생각 외로 영어를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나이가 중고등학생이 됐었지만 ABC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ABC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너무나도 감사했었고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한명 중에 한 학생이 이제 평소에 학교를 잘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 학교를 계속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딱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얻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가족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있는 동안에 발견을 했었어요. 참 평소에 좋은 것을 알려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결국은 이 아이들이 변하려면 복음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렇게 돼서 또 신학교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루터가 참 여러 사회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신학자로서 길이 오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을 변화시켰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자기에게 속한 곳을 그저 떠나가고
세상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지만 그 고민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태도라고 생각해서 마틴 루터의 그 삶의 어떤 길이 저에게 참 귀감이 되고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청년이 떠나가는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그 메시지를 제대로 주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필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나친 헌신을 요구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교회의 구조상을 보면 교회 많은 결정들이 사실 뭐 교회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청년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요구되는 그런 책임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또 떠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